중단 당점으로 2분의 1 두께를 쳐서는 밀리기 때문에 원쿠션으로도 맞지 않는 배치입니다.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서 득점하며 이때 힘 조절을 하면 공까지 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일적구인 빨간 공에 도달했을 때 하단 당점이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하는 순간에 약간 빠른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. 이것은 세게 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데요. Q 끝이 내 공의 하단 당점을 때릴 때의 순간 속도가 빠르면 세게 치지 않아도 하단 당점의 효과를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적구인 빨간 공에 도달했을 때도 하단 당점의 효과가 남아 있으면 세게 치지 않아도 끌어칠 수 있는 것입니다.